또는 아무것도 가진 곳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공평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카카오와 다음에 합병 과정 속에서 수조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통합하면서, 같이 병합하면서 위 메인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다음과 김범수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부자 감세하고 법인세를 감소함으로써 온갖 세수가 줄어들고 서민들의 삶은 나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관리자 재벌들은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활동이 좋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서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진 삶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카카오 김범수와 다음에 합병 과정 속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검찰은 카카오 김범수를 체포, 구금해서 탈세를 징수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탈세를 엄정 집행하고 구속 집행할 것을